김동윤 씨한테 굉장히 존경했었죠? 존경했었죠. 네, 했었는데 예전에 오빠 밴드 할 때 제 기타를 그때 이제 시범을 보여주시다가 제 기타를 집어 던지시면 왜? 여기다 제 기타인데요. 기타를 울면서 들어왔어요. 퍼포먼스를 보여주셔가지고 그 기타가 아직도 제 창고에 지금 있어요. 못 쓰게 돼가지고요. 부품이 빠졌는데 그 기타를 우리나라가 이제 수입을 이제 안 한다고. 그래서 부품은 독특한 기타였어요. 근데 그걸 왜 집어줬는지 전혀 미안하기도 없이 지금. 아 맞다. 하나 좀 저기 전문화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아 이제 그 좀 이제 장차 제가 조금 이제 무슨 기타가 나왔는데? 아 장거. 네, 그게 190만 원짜리였거든요. 그렇죠. 그게. 파커 기타였잖아요. 네, 근데 그렇죠. 이제 요즘에 환율이 또 올랐으니까. 근데 그 기타 안 쓰는 게 좋았어. 저 다른 기타 써, 팬더나. 네. 아, 사두시면 제가. 사두시면 얘기를 하세요. 네. 아니, 줄 수도 있지. 아니, 열심히 한다면 내가 하나 줄 수도 있지. 저 뒤에 팬더 기타 아까 소리 괜찮을 텐데. 저 빨간 거? 네네. 저는 안 돼요. 저거는 됐어. 여기 내가 지금까지 썼던 돈. 그 정보 지금 보니까는 오 지금 기타가 많이 늘었어요. 아, 네. 예, 예. 네. 저번에 볼 때보다는 지금 아주 뭔가 급 어떤 성장을 했고 비트 같은 것들이 아주 그 날카롭게 지금 모든 것들이 이렇게 리듬이 지금 들어가네요 보니까. 기타 부셔진 이유로 날카로워졌어요. 내가 보기에는 그 정도 갖고는 안 되지. 마찬가지고 너무 이쁘게 다뤄 기타를 하면 안 돼. 거지게. 그럼. 땀땀땀땀땀땀땀땀 어쩌다 마주 짜부주 짜부주 짜부주. 그럼. 자부주로 자부주. 아 그럼. 자부주. 그렇게 나와야지. 여기 보컬도 좀 적어주세요. 좋아. 아 좋아요? 오 아주 고역이 아주 고역도 아주 음이 깨끗하네. 아니 근데 여기 소포주에서 노래를 몇 마디 못해요. 네. 그 이상한 사람들이. 아니 저기 이수만 씨한테 좀 전화 좀 주세요 한 통. 안 그래도 좀 잘한다고. 네, 친하시잖아요. 아니 너 나와 팀에서. 아 나와 팀 자 그냥. 사실 정모 씨랑 프로젝트도 준비 중이에요 지금. 네. 그건 하지 말고. 나 원래 그러니까 어중쩡한 거 하지 말고. 네 정.